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라멘 1인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멘은 육수와 면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빠르게 손님께 내갈 수 있는 국수 중 하나입니다. 라멘 가게의 입지는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곳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반대로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것으로 예를 들면 번화가의 호화로운 한 끼는 못 되더라도 편의점보다는 알차고 정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콘셉트를 가져가면 손님에게 선택받기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멘집도 입지를 따지는데요. 술집 상권에 라멘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흔한 일인데요. 개점 시간이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술집의 영업시간과 폐업시간을 정확히 알고 영업하면 유리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 초저녁 시간이나 심야에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심야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무리 맥주 한 잔이나 쓰린 속을 달래주기 위해 시원한 국물이 당길 수 있고요. 초저녁이나 심야 시간 부담 없이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라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면의 굵기나 단단함도 컨트롤하면 좋습니다. 손님이 고를 수 있다면 더 좋은데요.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가 잘 된다면 술집 상권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장인지 알면 좋습니다. 젊은 층을 상대하기 좋아하는지 두루두루 상관없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인지 본인을 잘 판단하고 상권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없지만 사람에 따라 안 어울리는 장사도 있거든요.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면에 나서기 힘든 스타일이라면 직원을 고용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젊은 상권에는 그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고 주택가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푸근한 인상의 직원도 좋을 것입니다. 면과 고명 육수만 있으면 장사 준비 끝이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맞는 생각이십니다. 면은 자가제면과 골장면을 받을 수 있고 육수도 그렇습니다. 라멘의 고명은 가장 흔하고 모두가 좋아하며 본인도 좋아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면 질리지 않고 좋습니다. 육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반반하는 거죠. 공장제 육수와 본인의 육수를 적절히 잘 섞는 것이 성공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인 육수는 직접 끓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선한 야채와 더 신선한 닭발, 해살, 물 등을 사용해서 기본 육수를 만든 후 기성 제품을 섞어 완성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성 제품이면 동네 경쟁 업체 중 상위권에 끼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계산이 섭니다. 입지에 맞는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가격은 반발만 불러올 수 있는데요. 주위 국수집과 비슷하면서 초보의 자세로 한껏 자세를 낮춘 가격으로 동네에 인사를 드리고 출발하면 좋습니다. 개업 시 사이드 메뉴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손님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놀래켜야 합니다. 고명의 종류에 따라 이익률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적절히 배치하고 영업 기록을 지켜보고 폐기와 지속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정해야 합니다. 술 때문에 회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좌석에 여유가 생기는 시간을 잡아 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손님들도 이해하고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